안녕하세요. 이한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간 기업진단 이것만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제10강 현금 및 예금 평정입니다. 10강부터 15강까지는 총 6강에 걸쳐서 자산부채의 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현금 및 예금 평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의 평정입니다. 현금은 이제 보시면은 전도금과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다. 예금은 제외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금의 평정에서 예금 평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현금은 이제 전도금과 현금성 자산만 보면 되는데, 특이한 게 이제 저희 전도금이죠. 그럼 전도금이란 무엇이냐? 건설업의 경우 현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사에서 현장으로 돈을 보낼 때 이럴 때 생기는 개념이 바로 전도금이죠. 이 부분도 현금에 포함시켜서 이제 마치 현금은 아니지만 마치 현금 계정인 것처럼 현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BS상 자본총계 1%를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서 제외를 시키겠다. 제외시키는 평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예금의 평정이죠. 예금의 평정 같은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제대로 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예금 평전의 경우에는 진단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예금 평균 잔액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 진단 기준일을 포함한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진단 기준일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떤가요? 진단받는 자가 유리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진단 기준일을 포함해서 30일 동안 예금 평균 잔액을 계산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금액이 잘 나오게 저희가 예금 평균 잔액을 설정해 주는 것도 이제 진단하는 세무사의 몫이겠죠. 근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즉 어떤 거는 기산일과 종료일을 다르게 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평전이 잘 나오게 하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대해서 전부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진단 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그 진단 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금 평전을 해봤더니 4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단 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3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억만큼은 초과를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 소리죠. 평가증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즉 깎아내리는 건 할 수 있어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금 평정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진단 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다. 진단 기준일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립 등기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단일 같은 경우는 20일이 지나야 된다. 이 부분 20일 플러스 1일 기억하시죠? 그 전일까지 예금 평전을 계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금 평정에 체크하실 부분 중에 또 중요하신 부분을 한번 언급해 드리면은, 실질 자산의 취득이나 실질 부채의 상환으로 인해 예금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실질 자산의 취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거나 법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실질 부채 상환이라는 경우는 외상 매입금을 이제 지급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전이 깎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예금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이제 예금이 마치 그대로인 것처럼 인정해줘서 깎이는 부분이 없게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을 이제 하실 때는 대신에 메모란에 이제 실질 자산의 취득과 실질 부채의 상환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식의 그 평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언급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제출 시에는 진단 기준을 포함한 60일간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이 부분 또 굉장히 중요하죠. 60일간 이 거래 내역 동안 이제 돈이 안 빠져나가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또한 진단하는 세무사가 이제 관리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게 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해 주시면서 중간중간 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예금의 명의자는 진단자의 명의로 된 예금만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보셔야 되겠고요. 개인의 경우는 개인 대표자의 명의로 된 예금만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 통장에서 이제 법인 명의 통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발기인 통장의 금액이 그대로 법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게 그대로 이체 안 될 경우에는 또 차감되는 요소가 되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권 설정 등 인출 제한 예금에 대해서는 경업 자산, 즉 이것도 빠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인출 제한 예금 없도록 또 관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금 및 예금의 평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